헌다가 3열 중형 SUV 파일럿 신형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파일럿은 4세대 모델로 아큐라 NDX와 베이스를 공유하는 헌다의 차세대 경트럭 플랫폼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신형 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크기입니다. 기존 모델의 길이가 196.5인치인데 무려 200인치로 늘었습니다. 휠베이스 역시 2.8인치 늘어난 113.8인치로 역대 최고입니다. 전작 파일럿이 약간은 MPV와 같은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었다면 신형 파일럿은 본격 거친 박스형 SUV를 지향합니다. 특히 트레일 스포츠라는 오프로드 기능을 높인 트림을 더하면서 경쟁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여기에는 오프로드 전용 튜닝 서스펜션, 1인치 더 높은 최저지상구, 스틸 스키드 플레이트, 18인치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됩니다. 또한 독특한 전용 블루 컬러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바퀴 한쪽이 들어 올려질 경우 토크를 필요한 위치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트레일 토크 로직 기능도 더해졌다고 합니다. 엔진은 신형 3.5L V6로 출력은 285마력으로 다소 약한 편에 속합니다. 변속기는 자동 10단, 앞바퀴 굴림을 기본으로 AW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AWD의 경우 뒷바퀴로 토크를 70%까지 보낼 수 있는 기능과 이때 좌우 바퀴로 100% 토크 제어를 통해 핸들링 성능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실내에는 10.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7가지 모드를 갖춘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3 혼다 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은 넉넉한 3열 공간입니다. 3열은 22.4큐빅피트로 넉넉하고 2열과 3열을 접으면 113.7큐빅피트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8개의 시트를 기본으로 2열 가운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떼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2023 혼다 파일럿의 정확한 가격과 트림은 오는 12월 판매 시기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며 생산은 미국 엘라바마주 링컨에 자리한 혼다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 시장에서 인기 높은 3열 중형 SUV인 혼다 파일럿, 높아진 경쟁력을 통해 기아 텔루라이드, 현대 팰리세이드와 어떤 경쟁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네요. 지금까지 미주한인을 위한 자동차 매거진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MK 기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